뭐야? 드디어 베스의 왕을 낚으러 갑시다. 근데 오늘은 저번보다 조금 추워. 날씨가 추운 게 헬스한테 영향했나? 지진단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러네. 지진 최근에 지진이 나가지고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엊그제였고 금요일날 이틀 전에 7.1 강도의 지진 7.1 맞겠지.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었지. 도착. 자 오늘의 장비. 오늘의 장비. 오늘 써볼 루어는 처음 써보는 건데 스톰 라이브 스타벌 트라우시라는. 이것도 5인치짜리 너무 큰 거 같은데? 이걸 물까? 큰 거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써보죠. 귀엽게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쓸 사이즈는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베스가 공격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 캐스팅 할 때 좋겠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저번에 갔던 데도 가야겠네. 코딩스톤 캐스팅 레이크 한번 가야 되는데 캐스팅 레이크에서 캘리포니아 레코드 베스트 나왔어. 아 진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레코드야? 스테이트 레코드. 와 스테이트 레코드인데 거의 그거야. 월드 레코드. 베스의 왕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가보자. 어디서 봤어? 절크베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너 맨날 절크베이스로 하면 재미없잖아. 절크베이스로 가보자. 절크베이스로. 단발이 작고. 낚싯대 교체. 같은 낚싯대야? 저번에 썼던 거랑 같은 낚싯대. 똑같은 절크베이트. 그게 섹시 샷? 일단 캐치 원 베스의 미션을 클리어하고 포기했어? 왜 못 문 거야 걔가? 아, 씨. 까비. 다시 가. 저거는 총소리일까? 폭소리일까? 총소리 비슷한 거 같은데? 경찰된다. 고기야? 어. 예. Catch one bass. 와우.
아니야 그래도 와. 잠깐만. 진정해야 돼. 진정해. 진정해. 나이스. 진정해. 오케이. 아, 이제. 야, 캐치 원 베스. 어, 굉장히 빨리 성공했는데? 얘는 한 2파운드? 2파운드? 야, 고맙다 나와줘서. 입 한번 보여줘. 잘 가려 문아. 고맙다. 캐치 원 베스. 오늘도 손만 듣겠다. 역시 절크베이트는 항상 배신하지 않아. 절크베이트? 절크베이트랑 한 마리만 더 잡고 교체하자. 오케이. 약간 그런 거 있지. 뭐? 이걸로 잡혔잖아. 어어. 나 이 도로를 놓기 싫은 거야. 뭐야 방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수초였나? 수초였어? 아니야 수초 아니야 고기였어. 고기였어? 실화인가? 총소리일 수도 있는 거야? 소리일 수도 있다니까. 빡센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쁜 스릴러? Nope. 저쪽으로는 안 가보지 않았나? 그래. 어. 저쪽으로 돌아서 한 번 낚시를 한 번 더 다시 일로 돌아와 보는. 헬스로라면 한두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어. 네. 헬스의 왕을 잡으러. I just caught one. Popper? No, I'm the drifter. Okay, I thought it was a popper. I was like, yeah, drifter. No, I don't use top water. They're not ready for it. Yeah. What are you aiming for? I'm fishing for carp. Yeah, okay. It's the European style. Oh, okay. Nice. All right. Good luck. Thank you. Be careful. I'll come and see it. 하퍼가 수면 뒤 하퍼 프로. 프로그지? 어, 약간 그런 종류야. 아. 아직은 그거를 쓸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쪽에서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바닥 지형이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 절규 베이시잖아. 25불짜리잖아. 총소리인가? Nope. 빗걸림이야? No! God, please, no! No! 끊어졌어? No! No! Jerk bait? Sexy shad? 와. 왜 끊어지지 자꾸? 웃잖아. 에이, 짜증나. 일단 여기서.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25,000원을 또 잃었습니다. 이게 저금통이야. 이게 지금 거의 100불? 100불치 저금한 것 같아. 이 영상 여기다가? 나중은 100불 더 많지. 괜찮아. 무언은 성호품이니까 또 사면 되지 뭐. 그거 없다고 낚시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없다고 낚시 못해. 그걸로만 잡을 수 있어. 섹시 쉐드로만 몇 마리 잡았는데 비장의 부위가 뭔데? 그 날은 비장의 부위가 뭔데?
이게 립레스 크랭크베이샤. 이게 크랭크베이샤? 어. 이것도 똑같이 소리가 나. 소리가 나는 거. 이 원음으로 한번 해보고. 이 놈도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협찬받은 협찬받은 걸로. 뭐야? 좀 통을 낚았어?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환경미화원. 와 씨. 와. 페트병을 낚았어? 이건 나중에 가장 아빠는 걸로. 어. 뭐 이런 걸 낚고. 그런 게 들어가 있어. 진짜 여기까지 날려버렸다. 결국엔. Shark bay. 이것까지 날려 먹으면은 오늘 집안에서 쇼핑한다. 아, 절크 베이스로 100불 또 채우는 거 아니야? 네 개 사면 100불인데. 네 개 사면 100불. 역시가 비싼 스포츠더라고. 그게. 아, 여기 고기 있었는데. 이제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개구리야? 개 놀래라. 뭐였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와, 씨, 왜 이렇게 커? 막판에 잡았던 그 자리잖아, 여기가. 베스 한 마리에 한 2파운드 정도 되는 거? 25불 달리. 25불이 또 날라갔어. 오늘 가서 달리만큼 사야지. 원래 마음이 아픔. 총을 준비해놔야지. 그럼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